전부 다 틀린 거 하나씩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, 유빈이 네. 유빈이도 있거든요. 아니 유빈이가 끝내. 아 물론. 진짜 눈물 나요. 어, 잠깐만 잠깐만. 웃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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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습니다. 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 이거 아 저 아닙니다. 아닙니다 아닙니다.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. 아, 뭐 누가 실수를 했다. 아이고 무슨 정말 실수 얘기하지 마세요. 뭐 할 수도 있지. 뭔 소리야 뭔 소리야. 나도 부착춤 있기 때문에. 아이고 깜짝이야. 아이고 윤수야 괜찮아 괜찮아.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괜찮아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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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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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유빈이가 태권도 고파 던질 때 좋아했거든요. 뒤를 못 치라. 즐거웠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해서. 아까 오면서 얘기했잖아요. 근데 나는 벗은 걸 못 봤어.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지금. 아니, 그 띠. 아, 내 말을 들었어. 아, 네네. 일단 팩트 이거, 팩트 이거야. 일단 좋아한 건 팩트야. 좋아한 건 팩트인데 어. 유빈이 말은 벗은 건 못 봤고 이 장면 너무 센스에서 좋았다. 어. 이 띠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. 그 이제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. 좋아한 건 팩트인데 아니 그래서 그 띠로 이렇게 했을 때 와 이러고 있는데 일단 반응은 우와 이거였어. 반응은 이거였는데 일단 여러분 몸을 보고 좋아한 건 아닙니다. 유빈이 아니에요. 띠를 보고 좋아한 거예요. 저는 오해를 했죠. 유빈이가 오 이러고 있길래 오해를 했죠. 진짜 진짜 어떻게 해도 지칭님 같은 느낌은 안 나네요. 유빈님만의 독특한 총선이 있죠. 보깅이요? 보깅하면 유빈이죠. 아, 약간 유빈이가 제대로 보깅 댄스실에 나가면 진짜 약간 센세이션이 될 듯. 오 저 친구 뭐야? 오늘만 색깔로 와. 인터뷰 때 짱구 같다라 해가지고 진짜 짱구 같긴 하더라. 그 말 안 들었으면 그렇게 안 보였을 텐데 짱구 노래 듣고 보니까